왜 답신을 안 한 거요? 아범이 분명 서신을 전달했다 했는데. 아직 못 읽었어. 읽던데. 아니요. 거짓말 마시오. 러브의 뜻을 아는 모양이요. 무슨 소리요? 내 뜻이야 진지게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날 보자한 거요? 경고해 주려고. 내가 귀하를 죽일지도 몰라서. 러브 때문에 죽는 거요, 난? 아니라니까. 그냥 귀하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러오. 뭘 그렇게까지 미울 수가 있어. 먼저 하자 그런 사람이 누군데. 이자가. 사용할 줄은 아오? 모르오. 허나 난 뭐든 빨리 배우는 편이오. 그래서 L까지 빨리 배웠나 보, 학당에서. 창준하는 법은 어떻게 한 거요? 그냥 해봤소. 말로 합시다. 다른 건 그냥 하지 마시오. 그건 귀하하게 달렸소. 지금부터 내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시오. 귀하는 조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했는데 러브를 하자 했소. 그게 조선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걷고자 함이오. 조선까지는 아니었고 누구 하나 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건 내가 망하는 길이었어. 망하는 길로? 굳이 왜? 모르겠어. 복수의 시작이었는지 질투의 끝자락이었는지. 복수의 시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오? 내게 원한이 있어? 질투의 끝자락은 이해가 돼요. 고백으로 들었는데 두 번째고. 아닌가? 세 번째인가? 어디서부터 센 거요? 보호요부터. 그 전에도 있었어. 내 센다고 샜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그림 같은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거 없다더니. 내가 잠깐 바람 좀 쐬고 가겠어. 똑바로 서시오. 이리 사면 되겠어.